트랩이라는 곡입니다. 이제 지난 여름에 발표된 레이드 블랙에 있는 타이틀곡이기도 하고 이제 이 음반의 가장 큰 이제 핵심 이제 곡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녹음에는 악기가 마커스 밀러 이제 베이스 기타 연주자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 연주가 깔려 있고 뒤에 그 키보드와 드럼이 나옵니다. 키보드 드럼이 있고 중간중간에 멜로디를 리딩하는 거는 그 트럼펫과 색소폰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섯 개의 악기가 서로 이제 퀸텟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베이스 기타가 얼만큼 이제 그 리듬을 까담까담까담 하면서 뭉개짐 없이 정확한 리듬을 깨끗하고 정확하게 재생해 주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잠깐만요. 그 지금 음원을 어떤 걸 쓰고 있고 어떻게 연결하셨는지 예, 지금 오늘 재생되는 음원들은 다 이제 파일, 플래그로 된 파일들이고요. 지금 음원은 여기 앞에 보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그 네트워크로 이제 이더넷선을 연결해서 지금 랜선으로 연결하신 거예요? 예, 랜선으로 연결돼서 랜으로 재생하는 방식은 USB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. 컴퓨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뮤직 서버가 깔려 있고 저 네트워크 플레이에서는 이제 미디어 렌더러 역할을 해서 이제 재생만 하는 일종의 이더넷 DAC 역할로 지금 이제 재생되는 방식입니다. 네,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7분 정도 되는 길이라서 지루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한 걸 들어보기 위해서 이 정도만 들어보겠고요. 지금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베이스 기타가 전혀 뭉개짐 없이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따랑따랑따랑하게 이제 리듬을 재생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그만큼 앰프의 드라이빙 능력이나 스피커
제동하는 능력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